오늘 하고 싶은 말은 잠재의식을 바꾸는 법.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잖아. 95% 뭐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99점 몇 프로까지는 잠재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을 하잖아. 잠재의식을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세팅만 해놨다면 그 나머지는 알아서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잠재의식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세팅하는 것. 그게 전부란 말이지. 왜냐면 뭐 예를 들어 내가 비행기 파일럿이야. 비행기 안에 얼마나 많은 메커니즘이 있겠어. 뭐 연료가 어떻게 작동이 돼서, 엔진이 어떻게 작동이 돼서, 페달을 밟으면 그게 얼마나 많은 기어들이 작동을 하면서 비행기가 위로 뜨는지. 파일럿들은 세팅만 할 줄을 알아. 세팅을 하면 비행기는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재의식이 주인이 돼야 돼. 세팅을 어떻게 하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문제가 말만 쉽지 잠재의식을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그치. 익숙하지 않잖아, 잠재의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솔직히 일반 사람들한테. 그치, 학교에서도 배우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학교에서는 나라에서 심길 원하는 잠재의식을 우리한테 심느라 바쁘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잠재의식을 심는 방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배우질 않으니까. 근데 잠재의식을 일단 심기 위해서는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 모든 사람은 이미 잠재의식이 세팅이 되어 있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순간에는 없겠지.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당연히 잠재의식이 심어지는 거구나. 그렇지. 나는 30살이잖아? 30년이라는 시간은 잠재의식이 심어지고 자리 잡히고 굳어지기까지 정말 충분한 시간이란 말이야. 오, 맞지, 맞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뤄낸 결과가, 내 인생의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거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30년 동안 찌든 이 잠재의식을 어떻게 바꾸냐, 이 말이야. 쉽지 않겠지?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 개인적으로 나는 이걸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영성이나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어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의식 정화, 잠재의식 정화 뭐 이런 단어가 있어.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우리가 원하는 잠재의식을 심기 전에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쌓아온 잠재의식을 정화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럴싸하게 들리잖아. 그런데 내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야. 내가 아까 말했지, 모든 사람들은 잠재의식, 뭐 무의식 이미 다 있어. 잠재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게 불가능해. 왜? 우리는 지금 지각세계 안에서 생명체로서 살아가고 있잖아. 그치. 살아있는 한 잠재의식이 없는 게 불가능해. 단 한순간도. 인간이랑 컵이 있는데 이 컵에 물이 담겨져 있어. 그런데 인간의 특성상 모든 인간은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어떤 물은 담고 있어. 그냥 일반 컵처럼 물을 이렇게 버릴 수가 없어. 전 세계 80억 인구에 잠재의식이 없는 인간 한 사람만 말해봐. 없지. 항상 어떤 물은 담겨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과거에 찌든 잠재의식을 어떻게 없애냐 이거야. 컵에 오염된 물이 있어. 그런데 이 컵을 뒤집어서 오염된 물을 버리지 못한대. 이 컵을 못 비우니까. 그러면 이 오염된 물을 없애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맑은 물을 계속해서 그지? 붓는 거? 그지? 흐르는 물을 계속 틀어놓으면 넘쳐 흐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이 컵에는 맑은 물만 가득 차게 돼 있는 거야.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무의식을 정화한다는 개념을 완전히 비워내고 없애고 깨끗하게 해낸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없앨 순 없어. 잠재의식을 대체만 돼. 심장을 없앨 순 없지? 심장을 대체할 순 있어. 물론 의학적으로는 힘들겠지만.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유튜브나 책에서 뭐 무의식 정화, 잠재의식 정화 이런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과정은 이거야. 그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과정은 내 과거의 잠재의식이 있어. 이거를 일단 정화를 한 다음에 원하는 거를 넣자 이거야. 근데 이 정화가 애초에 불가능한 정화라 이거야. 내 과거에 찢은 때가 있어? 정화를 할 생각하지 말고 원하는 걸 빨리 정한 다음에 이 원하는 거를 어포메이션이건 백일노트든 뭐든 간에 그 잠재의식을 주입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양으로 찍어 눌러야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맑은 물을 끊임없이 맑은 물을 틀어놓아야 돼. 컵에 계속 맑은 물을 틀어놓으면은 기존에 있던 찢은 때들이 희미해지고 알아서 새로운 목표, 새로운 잠재의식이 그걸 대체한단 말이야. 정화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정화의 대상이 있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정화의 대상이 뭘까? 과거의 찌든 때야. 과거의 나쁜 트라우마,
과거에 있었던 나쁜 일, 과거에 있었던 패배자 같은 나의 잠재의식, 이 모든 것들을 정화를 하기 위해서 정화의 대상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모든 것은 이중성을 가지지? 정화를 할수록 정화의 대상에도 그만큼 집중이 돼. 정화를 하겠다는 건 정화의 대상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정말 시간 낭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이런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 과거의 부모님한테 정말 나쁜 가스라이팅이 많이 당했대. 너무너무 부모님이 원망스러운데 이거를 정화를 해야겠대. 봐봐, 벌써 이거를 정화해야겠다고 그걸 집중하고 있잖아. 뭐 어렸을 때 폭행을 당했든, 학력이 나빴든, 무시를 당했든, 가스라이팅을 당했든, 패배자로 살았든, 뭐든 간에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빨리 원하는 거에 집중하란 말이야. 그 원하는 거를 잠재의식에 주입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봤습니까? 라고 내가 물어보고 싶어. 과거에 이랬어요, 과거에 이랬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어떡할까요, 저렇게 살았는데 어떡할까요 해. 내가 딱 잘라서 말해. 아, 어찌됐든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하면 하면서 원하는 게 뭔지도 몰라. 일단 그냥 지워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구나. 지워야 된다고 생각만 하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 정확히 정확히 원하는 게 뭔지 말해보세요 하잖아. 몰라. 정확히 원하는 게 뭔지로 모르고 생각도 안 하니까 집중할 게 내 과거의 트라우마밖에 없는 거야.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과거의 트라우마에 집중을 하면 안 되고, 과거의 트라우마가 강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내가 원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 원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수로 밀어붙여야 돼.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주입함으로써 잠재의식을 정화를 하는 게 아니라 대체를 해야지. 봐봐, 운동할 때도 그렇잖아. 예를 들어 나 혼자 테니스를 쳤어. 그 다음에 테니스 수업을 들어. 그럼 자세가 잘못됐네요 하잖아. 고치잖아. 정화를 하는 사람이 어딨어. 고치지. 맞아. 제 과거의 잠재의식이 기억하고 있는 제 포즈를 정화를 한 다음에 송세님이 포즈를 주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 없지. 없지. 맞지. 대체를 하잖아. 정화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잊었으면 좋겠어. 근데 잠재의식과 무의식은 내가 살아오면서 배워왔던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 학습된 거잖아. 그거를 없앨 수가 없는 거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무의식과 잠재의식도 학습된 거니까 정화해서 없애는 게 아니야. 비워내는 게 아니라 대체를 하는 거네.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마음이 있어. 인간이 마음이 하는 역할이 딱 하나 있어. 그게 뭘까? 창조야. 인간이 살아있는 한 마음은 존재하고 마음은 끊임없이 창조를 해. 즉 비어져 있는 게 불가능한 뜻이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 마음이 A를 만들었어. 잠재의식 A야? 이 잠재의식 A가 없어지려면 비우는 게 아니야. B로 대체하고 C로 대체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 정화라는 말을 나는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잘못된 발음이 있으면은 올바른 발음으로 배울 때 제 과거의 발음을 정화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새로운 올바른 발음으로 교체를 하잖아. 진짜 질문이 생겼거든? 근데 이거 진짜 구독자님들도 보면서 얘기할 거야. 메디테이션은? 메디테이션은 그 창조의 마음을 비우는 거잖아. 잠깐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는 거긴 해. 근데 인간이 365일 명상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간단해. 그래서 결국은 정화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안 다음에 그 잠재의식을 주입하기 위해서 양으로 찍어 누르면 돼. 인생 그렇게 간단해. 맑은 물을 끊임없이 컵에 담아라?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바이!